오늘 장 움직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뉴스를 통해 미리 선점해보죠. 네 분과 함께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와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루어진 미국 외교수장회, 미중 외교수장회 또 만남 소식부터 오늘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정찰풍선 사태로 취소됐다가 4개월 만에 바로 어제 재성사된 미중 외교회담. 이 미중 관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두 수장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네,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8시간 동안 미팅했다고 하는데 8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 되게 궁금하고요. 그게 체력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싶습니다. 일단 8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별 얘기 안 나왔다는 거는 일단 의견이 좀 안 맞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만난 거에 좀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어저께 이제 베이징에 도착했고요. 현재 국무장관이 중국을 찾은 거는 이제 5년 만입니다. 사실상 이번 방문이 이제 두 나라 긴장 관계에서 일종의 마지막 레드라인 설정적인 어떤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성과가 사실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만난 거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회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측의 좀 성의 표시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블링컨 장관 같은 경우는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과 양국 외교 장관 회담을 일단 개최를 했는데 주요 의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등 긴장 관계 가드레일 설정, 그리고 미중 소통 채널 복원, 그리고 펜타닐 원료 공급 방지 대책, 그리고 이제 통상 이제 복원을 위한 후속 경제장관 회담 여부, 일단 이건 결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미중 회담 기본 의사 교환 정도인데 그간 막혀 있었던 미중 소통 재개가 사실은 제일 큰 이유인 것 같고 화해나고 대탕트 뭐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거를 바라기엔 무리다라는 부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원래 알려진 블링컨 장관의 일정 같은 경우는 친부장이어서 오늘 중국 외교 라인 1인자죠. 이제 왕이 외사 공작 위원회 주임과 회동인데 일단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 국무장관보다는 국내의 어떤 영향력이 적습니다. 뭐 친 부장 같은 경우나 왕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일종의 외교적 모욕으로 좀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준의 뭐 시진핑 주석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시 주석이 이제 블링컨 장관을 만나지 않으면 미국이 이제 중국이 미국의 이제 디리스킹 전략을 우려하고 있다. 뭐 이거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외교부적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 ING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 솔직히 당장 이제 중국이 당장 미국한테 뭐 내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와서 어느 정도 미팅을 하고 2차 회담으로 또 미국에서 한번 미팅을 해야지 그 다음에는 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일단 이번에는 5년 만에 만났다는 거 이거에만 좀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링컨 장관, 오늘은 또 시진핑 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0년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관계가 과연 어떤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지 오늘과 이번 주 또 6월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업 재정비에 아주 바삐 움직이는 셀트리온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년 전에 인수했던 일본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판권을 다시 매물로 내놨다는 소식인데요. 최종 인수 가격이 지금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가운데 샀던 판권을 다시 매물로 내놓는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예,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했던 걸 왜 다시 팔까요? 뭔가 보관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을 딱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뚝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한 길을 파는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년 만에 복귀했죠. 서정진 회장이 지금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복귀해서 나온 이야기 이거죠. 바이오 시밀러에서 더 이상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의약품 복제 회사에서 신약 개발 회사를 우리는 한 단계 레벨업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실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도 다케다 제약 3년 전에 셀트리온이 일본 그 아시아 판매권을 인수를 했는데 다시 매각하겠다는 얘기는 뭔가 하반기에는 정말 한번 큰 M&A 물건을 한번 터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자료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재작년을 기점으로 일단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도 계속 실적 좋아지고 있는데다가 또 만일에 다케다를 3천억 이상 매각하면은 그 돈 역시도 M&A에 좋은 실탄이 될 가능성 큽니다. 저는 환골탈태,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바이오 시밀러지만 내년부터는 신약 개발이 되는 셀트리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성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내년 신약 개발사로의 대전환을 앞둔 셀트리온. 주가 자리를 보면요, 200일선을 기준으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월봉으로 보면은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만 보면 탐이 날 수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반도체가 워낙 장악하고 있으니까 손이 가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 어떻게 좀 매력도를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용희 수석님. 뭐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이제 바이오 섹터이다 보니까 저는 셀트리온은 그중에서도 좀 많이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상황 보시면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저점 부근에 있는데 저는 앞으로 셀트리온 기대감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서정진 회장이 얼마 전에 좀 복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어발식 경영은 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케자 제약을 좀 판권을 매물로 내놓은 이유가 여기도 좀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문어발식 경영을 하지 않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 본업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 일단 가장 큰 그 앞으로 기대가 있는 그 10월달 스케줄이 있습니다. 램시마 SC죠. 이게 정맥주사용이 있고 피하주사제형이 있는데 피하주사제 같은 경우 효능이 지금 정맥주사용보다 조금은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맥주사 같은 경우에 원래 3개월에 한 번 병원을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피하주사제 같은 경우 집에서도 이제 꽂아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리하고 앞으로 시장 확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2025년에 이제 악템라, 그러니까 자가면역 치료제죠. 여기서도 23년 말에 삼상 마치고 품목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임상이 허가가 난다라고 하면은 품목 허가가 난다라고 하면은 뭐 2025년에는 조금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램시마 SC가 좀 가장 큰 이슈입니다. 10월 달에 만약에 판매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기대감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10월까지 조금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주목해 보시면서 주가는 지금은 좀 지켜보는 시점일까요? 저는 지금도 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 쪽을 노리신다라고 했을 때는 셀트리온도 한번 주목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주 안에선 셀트리온이요? 아니면 헬스케어나 제약도 있으니까요? 일단 저는 셀트리온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매력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주말 사이 나온 차량용 반도체 소식 한번 종합해서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콘티넨탈의 자율주행 반도체를 전량 위탁 생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주가 올해 들어 폭등하고 있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시총이 이제는 자율주행 기술에 달려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성을 강조한 건데 자세한 내용 각각 전해주실까요? 네, 말씀대로 삼성전자 글로벌 모빌리티 이제 기업이죠. 컨티넨탈의 자율주행 반도체를 전량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는 그런 결정이 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테슬라 시총이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달렸다는 소식까지 한번 연속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일단은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기업 암바렐라죠? 죄송합니다. 암바렐라와 함께 개발한 자율주행 반도체를 이제 삼성 쪽에다가 이제 첨단 공정으로 생산,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완전 자동차 자율주행 시장을 이끈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암바랄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단 추가로 앨런 머스크가 앞으로는 테슬라의 시총이 회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에 달렸다라고 멘트를 했는데 일단은 뭐 이런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했더라고요. 물론 주주들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 일단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테슬라는 주가가 높다라고 고평가라고 생각했는데도 주가가 더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었다. 이상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괜히 덧붙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고 성장성이나 어떤 이제 모멘텀에 더 이제 강한 힘을 받으려고 하면은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기술은 잠재적으로 가치가 너무 높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에 거의 근접했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바라는 바는 현재 지금 로봇에 굉장히 좀 혈안이 되어 있고 이제 이쪽에 좀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는데 테슬라 전기차를 로봇 택시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자율주행 기술이 향상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로봇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예전에 사람이 이제 스판 입고 나와가지고 춤추는 그런 거 말고 최근에 공개된 로봇들도 보니까 굉장히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 자동차와 함께 로봇 택시 결국 가고자 하는 길은 이쪽인 것 같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으로 가는 길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얼마나 현실로 구현될지까지 지켜보시면은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어떤 밸류를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기술 확장성에 지금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테슬라, 삼성전자 소식 종합해서 점검해봤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레벨4 자율주행 반도체를 이제는 5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자체적인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더욱더 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파운드리 공정용 IP 포트폴리오 확대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한용희성님은 이 내용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관련주들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텔레칩스나 혜성디에스나 칩셈미디어 이렇게 네. 세 종목을 제가 가져와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 한 수요일에 갑자기 슈팅이 한번 쭉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에 있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설계를 하는 기업들이죠. 이 파운드리 말고 그 디자인 하우스 쪽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라. 이게 텔레칩스나 아니면 혜성디에스나 다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생산하는 거는 SOC입니다.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데 이게 5나노 공정으로 좀 생산이 돼서 CV3AD685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 칩 같은 경우는 SOC 반도체인데 레벨 4,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성능 반도체라고 좀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성능 반도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레벨 4까지 좀 지원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레벨 4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이거를 좀 따져봤을 때 아예 레벨 4에서는 아예 불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카메라나 어떤 라이다나 이런 내용들을 좀 데이터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미세회로 공정으로 좀 진입을 해야 돼서 5나노 기반으로 한다라는 건데 이게 ARM이 또 설계를 했었죠. 우리가 아는 그 ARM 맞습니다. 최근에 IPO로 많이 대두가 됐었던 거. 근데 이게 프로세스 코어가 ARM 코어텍스 A78을 탑재를 했는데 이게 또 어디에 쓰이냐면은 엑시노스 1080. 우리가 삼성 갤럭시 쓰시면은 엑시노스 1080 AP 칩을 이제 생산을 한데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거의 2억 화소를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V3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반도체인데 만약에 자율주행이 많이 개화가 되면 될수록 삼성 파운드리 쪽은 많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소형주에서 낙수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뭐 텔레칩스나 혜성디에스나 아니면 칩셈미디어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시장이 확장될수록 삼성의 파운드리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낙수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는 혜성디에스 그리고 칩셈미디어,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보죠. FPCB를 생산해서 주요 IT 기업들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바로 BH. 최근 한 달간 주가 흐름도 보면 굉장히 견조한데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된다고요? 예, 그 오늘이 19일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코스닥에서는 거래할 수 없고 이제 코스피에서만 거래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메이스테이스에서 자동으로 이제 아마 해줄 텐데 그러면 이제 왜 굳이 같은 거고 뭐 심지어 주식 수도 다르지 않은데 왜 굳이 이전하느냐 이렇게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BH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그 삼광 그 M&M 그 뭐 SK 오션 플랜트 바뀌긴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렇게 이전했고요.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카카오가 원래는 코스피 기업이 아니고 코스닥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카카오도 역시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했고 뭐 많습니다. 셀트리온 뭐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퓨처엠으로 사명을 바꿨지만 이런 기업들도 원래 다 코스닥 기업이었는데 코스피에 이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이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 코스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인식이 좀 너무 이제 그 테크에 이제 치중됐다든지 아니면은 좀 그 시총이 작다든지 이런 인식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갖다 개선하고자 이제 그 코스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BH에서 이제 BH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이전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에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BH가 이제 코스닥 150에 포함된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으면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150에서 떠나니까 코스닥 자체를 떠나기 때문에 공매도 대상 종목이 제외됩니다. 이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공매도에 갖고 있던 기업들은 이제 물량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뭔가 수급에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BH는 이거 외에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보단 코스피에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겠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직은 BH 시총이 그만은 못하지만 만약에 이제 BH가 코스피 200에 포함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온갖 연기금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후보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군인공제라든지 경찰공제라든지 이런 연기금들은 일단 코스피 200에 들어가 이제 그 투자할 수 있는 후보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올해 1분기에는 이제 BH가 주가가 안 좋았는데 BH는 많이 알려졌지만 애플과 관련된 이제 주식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만약에 주가가 많이 이렇게 애플의 아이폰이 판매가 좋다 그러면 BH도 같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애플 아이폰이 올해 1분기에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중국에서도 심지어 안 좋아가지고 그 아이폰 가격을 뭐 10%가량 할인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BH가 좀 올해 좀 1분기에 안 좋았고 2분기에 다시 이제 상승 전환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BH가 FPCB 중에서도 또 무엇이냐면 이제 LG전자에서 인수한 무선 충전기 사업이 있는데 무선 충전기 사업이 예상보다 좀 호조를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장, 좀 전에도 앞콘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장도 이제 엄청난 시장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무선 충전 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BH가 인수한 것이 호조를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증권가에서는 아이폰도 결국 이제 14보다는 이제 가을에 이제 15이 나오면은 아이폰은 원래 홀수가 더 잘 팔립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기다리면 아이폰 효과도 있고 근데 전장 사업보다 같이 이제 효과를 볼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BH 주가는 당분간은 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보시면 주가가 다시 상승 올라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에서 나와서 이제 공매도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펀더멘털적으로도 뭐 아이폰, 전장 사업 모두 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BH 공시 확인해 봤고요. 다음 기사는 해상풍력 시장에 또 한 번 혼풍이 불어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사실 이미 선주들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신조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요. 지금보다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해서 추가 발주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주말 사이 나왔습니다. 무려 올해 해상풍력선 발주가 최대 1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선 해운 쪽에 이제 시황 전문기관이 이제 클락슨 리서치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올해 이제 해상풍력의 성장 베이스로 이제 뭔가 활발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 금액이 1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나왔는데요. 일단 작년 추세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이미 일부 업체들은 최대 연간 7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9,600억 원 정도의 신규 투자도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뭐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주요 업체들이 WTIV라고요. 이제 풍력 터빈 설치선이죠. 이거가 이쪽이 이제 굉장히 호황인데 이 호황에 따라서 시장 선점을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뿐만 아니고요. 국내 중견 해운사도 WTIV 쪽에 수주 경쟁에 합류를 해서 이제 수주를 좀 어느 정도 좀 선점하고 있다는 그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과 일본도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제 해상 풍력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제 국가 간에 굉장히 경쟁이 좀 심화가 될 것 같으니까 해상 풍력 관련주도 괜찮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경쟁이나 이런 구도를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조선사들이 역대급 수주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선 3사 빅3 업체도 뭐 충분히 호재성 뉴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글로벌하게 보면 중국 선사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누를 수 있는 힘 또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조선 3사의 현재 상황, 또 주가 매력도까지 점검을 해볼까요? 저도 어제 이 이슈를 좀 보면서 그 좀 자세하게 좀 공부를 했는데 네네. 사실 고부가 가치선이더라고요, 이쪽이.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이 해상풍력에서는 굉장히 좀 강자이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역사가 기니까. 근데 그 네덜란드 쪽에 이제 구스토 MSC라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나 설계들을 본인이 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업체들한테 맡겼는데 시장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별로 남는 거는 없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본인이 설계랑 이제 기자재까지 다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말해 OEM이라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좀 큰 경쟁력이 이제 설계인데
여기서 그 가장 세계 1위는 당연히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시장이 뭐 LNG선, 메탄올선 이렇게 확 커지지는 않지만은 앞으로를 봤을 때는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느냐? 그러면은 지금 재건리그랑 크레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풍력 터빈이나 블레이드나 이제 기둥을 가지고 그거를 바다로 싣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재건리그랑 크레인으로 그 하부에다가 한 65m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거의 다 블레이드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3메가와트 정도가 풍력 터빈 발전량 용량을 보시면은 한 3메가와트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좀 작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해상 풍력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2021년부터는 이제 10메가와트 이상급 규모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왼쪽에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뭐 작은 거 한 4메가와트 정도 이것보다 더 작죠. 블레이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발전 용량은 커지니까. 근데 12메가와트 정도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커집니다. 이게 근데 지금 최근에 건조했던 그 WTIV 같은 경우는 한 800톤 기반의 안전하중을 좀 갖고 있는데 800톤 같은 경우에는 6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IRA나 유럽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게 표준화되는 게 10메가와트 이상급 규모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WTI를 얼마만큼 안전하중 구조물로 해야 그 건조를 해야 되느냐 한 2,500에서 3,000톤 규모까지는 가야 된다는 건데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오션입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럽에서 기자재를 갖고 오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혜받는 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미국에서 IRA법이 좀 통과가 되면서 뭐 태양열 발전 사업자들도 그렇고 풍력 발전 사업자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스법은 자국 내 기업을 보호하려는 주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항구랑 항구 근처의 해역에서 어떤 운항 그 물건을 시설을 설치를 할 때 미국 국적선이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건조된 그 조선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MSC에서 만든 게 최근에 그 WTI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억 달러로 불렀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만들면 이제 3억 달러 정도로 이제 가격이 확 낮아지는데 회사들이 뭐 미쳤다고 여기서 5억 달러를 주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국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되는 거는 이때 피더 바지선, 그러니까 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오션이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꼼꼼하게 점검을 해 와주셨습니다. 하나오션이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일단 좀 주목해 보시면서 전반적인 기사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기업 개별 이슈에 초점을 맞춰보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는 이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의 엘리베이터 전량을 수주를 했다고요? 네, 그렇죠. 강동 주공이 참 지형적으로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층이 전부 낮습니다. 뭐 5층인가 6층인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35층으로 이제 고층 건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층 건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엘리베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그곳에 강동 주공의 재건축에서 엘리베이터 256대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58대 등 총 314대를 모두 수주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약 430억인데요. 아마 현대 엘리베이터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가서 층 눌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좀 달라졌더라고요. 집에서 나갈 때 콜 하면은 바로 호출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도착합니다. 그만큼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재건축 계속 일어나겠죠. 근데 이번에 가장 큰 규모의 엘리베이터 성사했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 분석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주가 수준인데요. 지난번에 2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내려갔었던 현대엘리베이터 지금 얼마입니까? 4만 2천 원입니다. 뭐 두 배가 약간 안 되게 올랐죠. 그러나 지난 2018년도 현대엘리베이터 얼마인 줄 아십니까? 9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워낙 큰 가운데 최근 들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부터 꾸준하게 또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하나 더 확인해보죠. 엘파텍이 최근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프로텍의 주식 수를 좀 축소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요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그 엘파텍은 프로텍의 최대 주주인데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프로텍이 지난 뭐 한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주가가 뛰었습니다. 주가가 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프로텍이 이제 그 반도체 후공정에서 웨이퍼를 갖다가 이제 본딩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장비는 이제 적외선으로 이제 본딩을 하는 도구를 썼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근데 거기 단점이 있었는데 적외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넓게 이제 열이 가면서 웨이퍼가 좀 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단점을 해소하려고 프로텍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다른 나라 기업과 외국과 기업과 이제 이걸 갖다가 협업을 해서 그 레이저로 이제 그 단점을 해소하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되게 좋은 장비인데 그 이 처음에 협업을 같이 한 기업이 자기네 말고 다른 데 공급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으로 이제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심지어 TSMC도 해당 장비를 원했지만 프로텍 입장에서는 뭐 계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장비를 공급할 수 없었죠. 근데 이제 5월 중순에 그 원래 같이 장비를 개발하는 해외 업체에서 다른 기업에게도 이제 해당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이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를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언론 매체 D11에서 지난 5월 16일에 보도를 하고 16일 이후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67% 상승했습니다. 이게 보도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단기적 급등을 하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제 최대 주주인 엘파텍이 이제 주식을 줄이면서 그 전체로 130억 원에 대한 현금을 갖다 마련했습니다. 3.1% 정도를 줄였는데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기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제 주식을 갖다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텍 주가가 내려간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프로텍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입니다. 근데 다른 기업에게도 장비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매출이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 매출 상승한 것 치고는 주가가 69% 뛰었으니까 그거보다 많이 뛰긴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한 10% 20% 더 내려간다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이 새로운 그 해외를 비롯한 새로운 이제 본딩 장비를 갖다가 원하는 곳에 장비를 갖다가 수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프로텍을 갖다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죠. 시장의 자금 흐름에 주목해 보는 내용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기업 현금성 자산이 무려 40조 원가량 감소했다는 소식의 기사입니다. 기업들 실적 감소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배경이 또 있을까요? 예. 작년 이맘때죠. 작년 1분기에 M2, 우리가 M2 하면 보통 현금, 요구불 예금, 그리고 수시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통화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M2가 1100조였는데요. 금년 1분기 봤더만은 1060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죠? 작년보다 약 40조 원 규모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데요. 삼성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LG, SK 모두가 공공연하게 그 예금이 줄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실적 부진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실적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이라든가 새로운 투자를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들어갔는데 그 돈 투자한 금액에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만큼 요구불 예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야, 대기업들이 이 정도면은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하는 생각 갔는데요. 일단은 현금성 자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에게 경계 신호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뭡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실적 호전이 빨리 오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은 좀 더 지속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국간 사정이 나빠진 데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맞닥뜨린 주요 기업들. 한용희 수석님은 이 기사 보시고 좀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뭐 아이디어가 있으셨나요? 뭐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현금성 자산이 많이 줄었지만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현금성 자산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현금성 자산이 1분기에 7조 400억 정도 이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줄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LG화학도 그렇고 현대차도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전체 파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 네. 그러면은 1분기에 이제 DS, 뭐, 반도체 부분에서 손실을 많이 겪었다 보니까, 2분기도 상황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메모리 가격이 반등은 하고, 아직까지
그 생각하는 수준만큼 반등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하반기에 지금 감산에 대한 효과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만약에 수출이 어느 정도 반도체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중 수출 규모도 계속적으로 좀 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제가 딱 기억할 때는 27억 달러 정도로 봤는데 지금 5월 달에 한 17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대중 수출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무역 수지가 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하반기에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부분들은 원화가 좀 강세를 이룬다는 거. 최근에 이제 1,300원까지 갔었던 환율이 뭐 1,200원까지 이제 내려오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거는 외국인 수급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